우리는 LG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LG는 LG아웃 시스템의 괴롭힘, 따돌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긍정적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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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G는 괴롭힘, 따돌림, 가해자 책임들을, 책임자들을 엄중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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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G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원상회복을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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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아웃시스 옥상공장 타일마루 생산팀 근로자 6명이 17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수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김규형, 강형석, 홍희진, 강서구, 한원구 씨 등 6명은 한모팀장을 지지하는 한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피해 근로자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G아웃시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수년째 LG아웃시스 타일마루 팀에서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정신적 수련은 물론 지난 몇 년간 잃어버린 우리의 삶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경 임금협상 중 노동자 지침에 참여를 시작으로 당시 팀 내 분위기는 팀장의 군대식 통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노조의 적대적인으로 노동조합 지침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상 본인이 유의를 둔다. 이후 팀장이 직접 실무관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목해서 교육했습니다. 그중 최우선 순위가 군인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그 시기에 입단 친한 몇몇 후배 동료 중에 들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팀장의 인성교육 이후에는 대부분의 신입사원들 물론 기존 선배님들까지도 인사는 물론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며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소위 멍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근로자 간에 발생한 일로 사측이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측은 지난 5월 노사 합의 아래 노조가 선택한 PSI 컨설팅의 조직 진단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10%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LG아웃시스 청주 HR 담당 부문장의 말입니다. 자체적인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대기업 조직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 노동자 기자회견에 관련에 대한 LG아웃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조직 내 괴롭힘, 따돌림 피해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에 관해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회사의 비호를 받은 팀장, 실장, 반장들의 주도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회사는 이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첫째, 그 피해자로 주장하는 김모 사원이 제기한 지난 1월 사원 간 폭행 건은 당시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원 간의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에 대해서 폭행 및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그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지난 5월 18일과 8월 20일에 모두 회사 측의 부당한 징계는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정 부서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해당 조직 일부 구성원들의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노조 대표 측과 어떤 CEO 간 면담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노사가 합동으로 해당 조직원 전 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이를 통한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서는 현재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노사 공동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도 총 3차트 이상의 조직문화 개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